와. 영어로 뜨고 같이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골라주세요. 꼬. 다음 가볼까요? 꼬꼬. 첫 번째 비키니입니다. 저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? 너무 예뻐요. 이런 핑크 색깔 비키니는 실패가 절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면적이 커가, 이 위에 브라 면적이 커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. 그럼 동생한테 검사받으러 가볼게요. 어? 꼭 그렇게 걸어야 돼? 약간 핑크색이 귀여워서 귀여운 사람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게. 뭐 약간 바프로 찍을 때도 괜찮겠다. 어, 맞아, 맞아. 그치. 10점 만점에 나는 8점. 왜냐면 아 뭔가 나는 프릴 좀 있고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해. 아 그래? 완전 심플한 것보다는 아 근데 나한테 몇 점이야? 아 언니한테? 어. 아니 나한테 지금 이렇게 거야. 그래도 8점. 아 왜? 뭔가 좀 언니한테 좀 화려한 거가 어울릴 것 같아. 뭔 소리야. 밋밋한 게 어울리지. 아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뭔가 2% 부족해. 아 그래? 어 뭔가 2% 부족해. 그러면은 어차피 다음 것도 많으니까 다른 거 입고 올게. 안녕. 짠, 두 번째 비키니입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것도. 이거는 저처럼 흑발인 사람이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되게 섹시해 보이는 그런 비키니인 것 같아요. 그럼 민지한테 검사 맡으러 가볼게요. 꼭. 확실히 뭔가 갑자기 세련되졌어. 아, 세련된 느낌이야. 그치. 됐다. 그리고 피부가 더 하얘 보여. 어, 아까 그거보다? 어. 아, 진짜? 어. 흑발인 사람이 이거 될 것 같아. 갈바 안 돼, 갈바 안 돼. 갈바 안 돼? 어. 고양이 사이 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. 야옹. 10점 만점이었죠? 9점. 어, 아까보다 맞. 나, 어, 아까보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아, 진짜로? 그치? 어. 아니요. 아니 세련됐다며. 그 점이라니. 그 점 아니야? 다 해볼게. 이거는 진짜,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는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천사 같아서 마음에 드는데 제 동생도 한번 천사 같다고 얘기해 주는지 검사 맡으러 가볼게요. 역시 흰색만의 그게 있다. 그치. 청순의 기본. 되게 깨끗한 느낌이 나. 청순해 보이고 10점 만점 못하냐? 이거는 10점이지. 아 10점이야? 어 이거는 못 참지. 아 진짜? 어 이거는 아, 10점이지. 진짜야? 그치. 뭘 못 참아. 내가 만약에 남자랑 내 여자친구가 이거 입고 싶었어. 너무 추워가지고 옆에 히터를 틀어가지고 지금 좀 시끄러워요. 죄송해요. 이건 어떤가요? 제가 입고 싶었던 느낌입니다. 핑크는 질리지. 한번 검사를 맡으러 가겠습니다. 오, 이거는 알록달록하네. 확실히 이게 잘 어울린다. 그치? 뭔가 내가 나를 잘 알아. 과하지도 않고. 어, 왜냐면 뭔가 막 달린 게 아니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화려함? 약간 춤춰야 될 것 같아.
그냥 무슨 춤이든. 그럴까? 아니, 훌라훌라 춤. 훌라훌라? 훌라훌라 춤. 맞아, 맞아. 제 점수는 10점. 10점? 그럼 하얀색은 똑같네? 맞아. 두 개 다 들고 가야 되나? 다섯 번째 비키니인데,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생각한 것보다 더? 너무 귀여운데? 이게 이렇게, 완전 오프숍이 나와서 넥라인이 진짜 이뻐 보이는 그런 비키니인 것 같아요. 제 동생이 귀엽다고 할 것 같은데, 한번 동생한테 검사 맞으러 가볼게요. 안녕! 난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. 뭐야, 가는 거지? 이것도 약간 큐티 섹시인데 큐티가 한 스푼 더 들어간 그런 느낌이야. 오프숍에 들어와서 이렇게 넥라인이 이쁜 분들은 뭔가 약간 좀 더 여성미? 약간의 여성미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이건 너무 귀엽다. 맞아. 근데 여자들끼리 같이 갈 때는 이거 입어. 아 맞아 맞아. 약간 귀여운 척 심하게 하는 느낌이야. 그래서 10점 줬을까? 11점. 다음 거 하나 이거는 제 동생이 원픽으로 꼽았던 비키니인데 한번 동생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쁜데? 완전 여리여리 청순한 비키니인 것 같아. 그럼 제 동생한테 검사 받으러 가볼게요. 어때? 좋다 이거. 역시 내 스타일이야. 나의 원피. 이게 되게 여리여리 청순? 맞아 맞아. 청순? 그런 스타일. 진짜 청순한 스타일 좋아하는 여성인 것 같아. 이렇게 들어가가지고. 여기 딱 은근 또 이렇게 노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. 그냥 답답해 마냥, 보이지 않는 느낌이야. 마냥 청순한 건 아니야. 딱 여리 청순 섹시스. 여청색. 마지막 의상. 여름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이라서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. 저희 제 동생한테도 한번 검사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진짜 마르신 분들은 입으면 안 돼요. 자유롭게 입어야 돼요. 사이즈가 밖에서 그러면 곤란하지. 수영장에 갔다가 이제 입으면 물 먹는 순간 같아요. 근데 이거는 팬티라는 게 이쁜 것 같아. 맞아. 그건 맞아. 팬티라는 게 좋지. 엉덩이가 예쁘게 보여.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나요? 갑자기.
어떤 비키니가 가장 예쁜지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래서 제 동생이 픽한 비키니는? 제가 선택한 비키니는? 진짜로?